안녕하세요, 슬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드디어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지금 10시쯤? 아, 10시 반쯤? 제가 요즘 영어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친구들은 알게 돼서 나한테 메시지 보내고, 슬이 영어 어떤 책으로 배우고 있니?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소개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지? 이 책이에요. 저도 틱톡 리뷰 보고 이거 샀어요. 진짜 이거는 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체험해 보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어머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어 수업도 준비하고 알바도 하고 등등 할 일이 많아서 공부한 시간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루 30분 1시간 그 정도 영어 배워요.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꼭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숙제 많이 할수 있으니까 질리지 않고, 그리고 그잘 외워요. 그리고 그 앱도 있어요. 너무 편한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앱에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 듣기 파일도 있고, 여기서 말하기 숙제도 있고, 그 짧은 테스트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하면 돼요. 그리고 책은 숙제 엄청 많아서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숙제 잘 보여요? 이렇게 숙제 많이 했어요. 그 리딩 읽기도 있고 쓰기도 있고 이거는 리틀? 한국어로 뭐지? 리틀? 이거는 짝잎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 이번에 쓰기? 근데 제가 아직 안 써요. 아직 안 적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따가 또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고 배워봐요. 등 안정 으박라오. 오케이. 영어도 공부 화이팅!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 열심히 살아! 안녕!